우리 집장 따기 한 3년이 넘었는데 저거 잡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휴가에 몸보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발목에다가 갈고리를 걸어서 잡는 건데 오늘은 이 뜰채를 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게 뭐 3년이 넘어가지고 완전 약입니다, 약. 여러분, 일단 닭은 잡았고, 이 닭털을 벗기고, 이 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약간 징그럽거나 시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분들은 동영상을 띄워넣거나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닭은 이 트랙이 벗기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닭기름 저는 다 제거하고 먹습니다. 이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이 기름이, 와, 이런 기름 어찌 먹입니까? 기름 엄청나게 제거했습니다, 지금. 닭발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똥집이 이렇게 지방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 또 기름 많다, 기름 많아. 자, 이게 다 사료입니다. 이 보면 이 막이 있거든요. 자, 이 막을 벗겨줘야 됩니다. 자. 이닭한 마리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 묵은 닭이 돼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묵어가지고 이살 속에 지방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이 껍질하고 지방은 대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닭 대가리하고 닭발하고 그다음에 염통하고 똥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압력솥에 푹 삶아가지고 여름 마지막 휴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라지도 한 5, 6년 넘었는데 한번 캐볼게요. 지금 뭐 비가 안 와갖고. 도라지 크지요? 덥습니다, 지금. 아. 자, 여러분, 요 정도만 캐할게요. 아, 더워서 안 되겠다. 와, 도라지 캐다가 땀이 줄줄합니다. 엄나무하고 오가피 나무를 려야 됩니다. 오가피 나무하고 엄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숙에 들어갈 엄나무하고 오가피 나무 손질이 끝났습니다. 아, 도라지 내두고 보십시오. 아, 다큰 게인데 뿌리가 다 잘렸다.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뿌리까지 캘 엄두가 났습니다. 약재를 넣고 먼저 우려가지고 그물에다가 이 백숙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칡이거든요. 칡. 그 다음에 엄나무, 오가피 나무, 도라지, 감초. 자, 대추였습니다. 약재물을 달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숙에 넣을 인삼을 조금 캤습니다. 처갓집에 조금 갖다 주고 저희 몇 뿌리 넣어가지고 오늘 완전 보양식 만들어 볼게요. 백숙에 들어갈 약재물이 잘 달여지고 있습니다. 자, 토종닭 들어갑니다. 이 손질을 기름을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100% 제거가 안 되네. 마늘하고 대추하고 인삼하고 이 전부 다 제가 직접 재배한 겁니다. 다리 두개 얹히고 똥집 하나 얹히고 심장 하나 얹히고 자, 화룡점정. 자, 요렇게 하면 닭한 마리 싹다 먹는 겁니다. 여기에 약재 달인물을 붓고 한 1시간 정도 푹 익히면요, 이 타이어 같은 육질도요 야들야들해집니다. 지금 닭기름이 많거든요. 중간에 불을 한번 꺼가지고 닭기름을 먼저 한번 딱 걷어내고요. 다시 삶을게요. 손이 많이 갑니다. 아,
이 묵은 닭 해물 때는 이 길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끌게요. 자, 개봉박두. 닭 잘 삼겼습니다. 자, 요렇게 닭백숙 한 마리가 완성되는데 반쪽은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반찬 좀 막걸리 한잔 하시다. 자, 은합니다만 자, 여러분 오늘은 요리 한번 먹어봅시다. 자, 토종닭, 닭다리하고 닭날개하고 닭발하고, 여기 킬링 포인트입니다. 자, 닭발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전어젓갈하고 묵은지하고, 자, 오늘 또 막 곁들여 먹을 맛있는 술 반전주 막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의 마지막을요, 이 토종닭 백숙하고 반전주 막걸리와 함께 합니다. 자, 자,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을 직장인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자, 이번 휴가의 끝은요, 집에서 이 3년 넘게 이 묵힌 토종닭을요, 압력솥에 1시간 넘게 푹 우려가지고 요런 이 보양식 중에 또 보양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요, 이대로가 체력도 좋고 이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더울 때는요, 이렇게 쉐이크처럼 얼린 이 반전주 막걸리 한 잔 먹으면요, 뼛속까지 시립니다. 자, 자연인! 가자! 진짜 뼛속까지 시립니다. 와, 쓴합니다. 와, 국물 진하네. 크으, 식인다. 속은 좀 풀고. 닭 껍데기 여기 진짜 꼬신긴데 기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닭 껍데기를 좀 많이 날렸습니다. 아, 이 질기기가 보통이 넘끈데. 자, 여러분 닭다리 한 점 마십시오. 소금 살짝 제기갖고. 와, 꽃이다. 고기 양이 많아요. 살이 엄청나네요 지금. 한 잔 아무것도 안 되겠네. 아따, 막걸리 맛 좋다. 아따, 막 살이 막 쫀득쫀득하게 막. 일반 시중에 파는 그 프랜차이즈 토종닭들은요, 이런 맛의 깊이를 따로 올 수가 없습니다. 막 기본적으로 이 나이를 보면요, 이 닭이 닭 껍질이 두꺼워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 감칠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또. 압력솥에 삶는 중간에요,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걷어내고 다시 약재물을 부어가지고 한번 더 끓였습니다. 얼마나 콜라겐이 많은지 손이 찐득찐득합니다. 좋다 좋다.
이 전어젓갈을 갖다가 땡초하고 딱 버무리 나니까 요것도 칼칼하게 입맛을 땡깁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 걸쭉한 반전주 막걸리는요, 이대로가 다음번에 영상에 상세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장 사장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다음번에 양조장하고 반전주 막걸리 소개를 한번 정식으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칡맛이 배기가지고 고기가 달큰하네. 여러분, 이 닭발은요,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껴놨습니다. 아, 진짜 좋다. 아, 이 몰랐네. 칡을 낸 게 진짜 맛있네. 아, 여러분 한잔 하시다. 아, 아, 자 여러분 한잔 하시다. 제니 가자. 닭날개 요거 요 요거 별미죠 이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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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쫀득쫀득하게 좋다. 와. 여러분 직장인 이대로는요, 이 10월에 오면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기미남 놀이도 하고 이 좋은 추억도 쌓고 있습니다. 자 자인이 가자. 지금 저희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뭐하고 있나 한번 쳐다보는데, 솔직히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좀 닭살 돋아가지고 살가운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방송이 안됩니다. 지금 내가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근데 아버지는 지금 제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을 겁니다. 왜냐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계시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은요 이 부자지간에는요 약간 어색한 조금 안 보이는 이 선이 있습니다. 놈들 앞에서는 이대로가 이 뭐 철면피도 깔 수 있지만은요. 근데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약간 부끄러움을 탑니다. 자. 자. 아, 야, 요거, 요거. 자, 여러분. 닭똥집이 이어 딱 숨어 있었네요. 요거, 이, 저희 아버지는 이 닭머리 쪽 요거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맛있는 부위 좀 들어드리고
저는 요 닭똥집이 또 얻어걸렸네요. 또 숨어있다가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좋다, 좋아. 아, 치가고 닭궁합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칡맛이 은은하게 들어가지고, 이 저번에 겨울에 암칡을 해가지고, 이 슬라이스 해가지고 보관해 놨거든요. 야, 이게 닭에 이 칡향이 스며들어가지고, 이 향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 방송 도중에 제가 말이 좀 버벅거릴 때가 있거든요. 좀 어색한 말투. 그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표준어를 잘 안 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말도 표준어가 아니지만은요. 거의 한 90% 이상이 사투리거든요. 근데 이걸 표준어를 바꿔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버퍼링이 생깁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36년 중에서 2년 군생활 빼고는요. 이 표준어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투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표준어를 말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앞번 영상 중에 이 맨손으로 고기 잡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은요. 이미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별 재주는 아니지만은 고기 잡는 영상을 한번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TV에 출연 한번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이미 TV에 출연 한번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낮에도 돌 사이에 있는 고기도 잘 잡고 근데 저녁에도 잘 잡고 근데 이 저녁에 잡고 밤에 잡고 이 조가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저녁에 고기 잡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고기도 많이 잘 잡고 포인트도 많이 알고 고기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그러니까 TV에서 한번 출연했는데 굳이 뭐 제 입으로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알아봐 주시니까 이 오늘 방송에 한번 이렇게 밝힙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는요 이 시골에서 오랫동안 이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고기들의 습성도 잘 알고 이 자연의 원리도 잘 압니다. 아마 절기상으로 처서가 다가 오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때는 이대로가 뭐 다른 컨텐츠 조금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또 색다른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니 가자. 국물 한 사발 드링킹 하고요. 여러분, 목을 묶든 닭발을 묶든 둘 중에 한 개를 무야 닭을 한 마리 온전히 다 묶입니다. 이 닭발이요 진짜 식입니다. 쫀득쫀득 좋네. 맛있다. 아, 날이 덥긴 진짜 덥네요. 아까 전에 냉동실에서 살짝 막걸리 얼려놨는데 지금 또 미지근합니다. 국물을 좀 부어갖고. 아, 좋다. 아주 좋아. 여러분, 밥 말았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이렇게 삼계탕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면 뭐 삼도 기하기도 기하지만은요 백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뭐 여름에 백숙 한 그릇 할래? 이라지 삼계탕 한 그릇 할까? 이런 소리는 잘 안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삼계탕 먹으러 가자 이리 얘기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는요 백숙 한 그릇 할래? 이리 얘기를 했거든요. 아, 묵은지 좋다. 야, 이 전어젓갈은 보리차에 밥 말아 먹어도 이 전어젓갈 땡초 한 개 딱 들리면 끝입니다. 이거 막.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앞뒤 안 가리고 도전할 겁니다.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악착같이 한번 이뤄낼 겁니다. 그거는요, 이대로가 촌놈이기도 하지만은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이룹니다, 제가. 자, 아, 좋다. 아, 국물 좋다. 와, 완전히 보약이다. 와, 오늘 땡볕에 도라지 게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거 막장하고 휴가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기 전에 회사 출근하려면요, 코로나 검사도 받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의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삶은요, 매주, 앞으로 매주 계속됩니다. 자, 자인님, 가자!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기를 잡는 곳이 이 계곡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지방 하천이거든요. 하천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장소는요, 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의 마지막을요, 이 백숙과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다음 주에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6, 7월 달은 비가 오면 상류로 고기가 올라오지만요, 이 8, 9월 달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고기들의 습성상 이 하류로 빠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혹시나 고기가 빠져가지고 올 가을에 고기를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맨손 낚시 재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짧게나마 이 손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인! 가자! 잡았습니다. 와, 여러분, 큽니다. 잡았습니다. 와, 크다.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화대종주를 완주하지 못해가지고 이대로가 이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천왕봉을 꼭 찍고 오겠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짐을 이제 실행하러 갑니다. 자, 지금 중산리 매표소부터 천왕봉까지 부지런히 올라가가지고 오르는 도중에 일출을 만날 수 있으면 일출 영상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여러분, 칼바위입니다. 칼바위. 자, 보이시죠? 칼바입니다. 로타리까지 2km 남았고요. 천왕봉까지 4.1km 남았습니다. 자. 아, 여러분. 지리산은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산이 맞습니다. 앞번, 이 무박 화대종주 때, 화엄사에서부터 이 코제까지 진짜 바람 한 점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습도가 너무 높았고, 초반에 땀을 많이 흘려서 사타구니가 빨리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 바지를 입어서 사타구니가 흔 점도 있지만요. 오늘 중산리부터 로타리 대피소까지 진짜 바람 한 점 없고, 와, 엄청납니다. 천왕봉까지 3km, 벗개사까지 1km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숨 한번 돌리고 갈게요. 자, 로타리 대피소에 올랐습니다. 자, 1시간 20분 만에 올랐네요. 자, 로타리 대피소입니다. 아, 이거 화대종주 할 때 힘 딸릴 때 이거 먹으니까 바로 에너지가 났습니다. 이 파시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야, 트레일런 팩이거든요, 이게. 아, 먹는 김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벗개사입니다, 벗개사. 이 벗개사는요, 로타리 산장 바로 위에 있어요. 자, 갑시다. 천왕봉 2km 남았습니다. 와.
경치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천왕봉 800m. 자, 여러분, 8월 5일 목요일 지리산 일출입니다. 5시 38분입니다. 자, 민족의 영산 지리산, 와,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좋은 기운 받으십시오. 자, 태양이 완전히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멋집니다. 자,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자기가 걸어서 올라와야 볼 수 있는 지리산 일출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만큼 귀하단 말이요. 이 엄청난 에너지 이대로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활력소가 될 겁니다, 아마. 하, 좋습니다. 아, 자, 천왕봉 300m 남았습니다. 300m. 아, 이 경치 어쩌겠습니까 이거. 아, 아, 여러분 진짜 지리산요, 이 오를 때마다 배웁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네요. 경사도가 급해가지고 고개를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람은 겸손하라고 지리산이 알려주네요. 아, 너무 좋다. 이 힘든 산행을요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요, 그냥 좋아서 합니다. 누가 돈을 주고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번 무박 가대종주 실패로 천왕봉을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천왕봉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민족의 영상 지리산에 들어갑니다. 자, 해발 1915m. 천왕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족의 영상 지리산에 도착했습니다. 천왕봉입니다. 자, 전인 가자. 자, 여러분 천왕봉 찍었으니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휴가 때 천왕봉을 다녀온다는 약속을요, 아, 드디어 지켰습니다. 자, 하산할게요 안전하게. 자, 여러분 하산길인데요, 이 평소 같았으면 등산객을 꽤 마주쳐야 되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오늘은 평일이고 휴가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더운 여름에 등산을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서기에는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새벽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새벽에 산행을 하면요 이 더위로부터 조금 피할 시간이 있거든요. 이번 지리산 산행은요 일출도 보고 하산길에 진짜 오롯이 저 혼자서 이 지리산을 다 누렸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리산에서 이 모든 걸 누리고 합니다. 보약 한 그릇 잘 먹습니다. 자, 고맙습니다.